자기가 밥을 배고프지도 않으면서 그 밥 다른 강아지들이 먹는 게 싫은 거예요. 고맙습니다. 예?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항상 자기 물건이 뺏긴다라고 생각하는데, 맞구는 입장에서는 같이 살고 있는 다른 아이와 주인 이런 사람들은 다 자기의 어떤 것을 뺏어가는 어떤 하나의 경쟁 상대로 본다라는 거죠. 주인하고 얼마든지 교감하면서 하나의 놀이가 될 수 있다. 즐거움을 얘한테 심어주게 되면은 이 아이는 밥그릇을 지키는 것이 점점 줄어든다고 볼 수 있죠. 이제부터는 이제 제가 먼저 와꾸한테 마음을 열고 다가가야 될 것 같아요.